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빵을 먹을 것. 또 셀비 오는 거 있으니까. 아 너무 어색해. 쓰지도 못하네.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팔당댐 근처에 있는 카페예요. 주차장 뷰. 더 많다. 빵 오늘은. 많다. 더 많다 그때보다. 우와. 이거 먹어보자. 그래. 정했다. 야 찍어줘. 찍고 있어. 우와. 세상에. 근데 이건 너무 낮아 의자가. 다락방이 있어서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아까 시킨 피자빵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영화를 볼 거예요. 아, 이렇게 가운데 소세지가 막혀 있구나. 맛있어? 요즘 모든 게 다 맛있나 봐. 유자 쉬폰 케이크. 맛있겠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저녁에 올 건가 봐요. 오늘 친구가 베네피트 브로우바 가가지고 눈썹 다듬고 싶다 그래서 베네피트 브로우바 갔다가 밥 먹으러 소고기 타다키 먹으러 갈 거예요. 이것도 시즌으로 나온 거겠지? 잡숴봐. 카라멜 같아. 야,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다고? 노트스 맛이야. 야, 이거 밑에 먹는 거 아니야? 밑바닥은 포기해야 될 때. 다이지 아니야, 다이지. 먹어봐. 네 표정이 더 좋아. 이건 진짜 맛있어. 오늘 맛이 없겠니? 자, 민준 뭘 마실 건가요?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있고. 아 맥주도 있고 청포도 소주 막 이런 거 있고. 그냥 간단하게 1,000원. 그래. 그래. 매화수. 너 골라. 나에게 왜 그래? 청아 먹자. 청아. 그래. 소고기 다닥이니까. 저희 청아 하나랑요 소고기 타다키 하나요.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는 참기름. 참기름 후추 그냥. 자 이것을 해체해서. 얘랑 양파랑. 우리 엄마가 맨날 먹으라 그러는 새싹이랑. 새싹 맛있어. 먹어줘. 나 새싹 싫어. 만족스럽냐? 너 찌울 때가 아니야. 먹어야 돼.
먹냐? 응, 그냥 혼자서. 어, 나 와사비가 좋아. 그래서 와사비 해먹어. 그럼 맛이야. 맛있지. 뭐야? 이거 왔다. 내가 시킨 게 이거지. 그런 거 같아. 내가 먹은 거는 이거. 나 뒤로 많이 꺾이지 이제. 술탕 걸릴 뻔했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당 걸릴 뻔했어. 이거 라트만 들어보자. 아니 그건 X잖아. 네가 잘 꺾어야 돼. 이렇게 난 그렇게 못 꺾어. 여기 못 꺾어 나. 왜? 만져봐 네가. 사랑해요. 나 여기가 꺾이잖아 사람들이. 난 대신에 여기가 꺾이는 거야? 난 여기가 안 꺾여 이렇게. 해봐. 앞으로 해봐. 뒤로 해봐. 어떻게 이러지? 아 넌 여기 어? 관절이요. 마카롱 다 자 이건 너의 것. 이건 내 것. 팔뚝 주네? 꺼야 될 거야 말대 건데. 어스터? 그래. 오, 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기억.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기억. 왜? 진짜 끝맛. 어 약간 있다. 나 추천이야 또 설마. 이해준이 마카롱을 살해 했다.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갈 건데 그 전에 나가기 전에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이걸 먹고 나가려고요. 이거는 프로폴리스 원액이고 물에 타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뿌려서 입에다가 먹는 건데 얘가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생겼어요. 아야 열 방울 정도? 여섯 방울에서 열 방울 정도 넣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목이 좀 많이 칼칼하니까 한 열 방울 넣었어요. 평소에 그냥 매일매일 먹을 때는 여섯 방울, 다섯 여섯 방울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색깔이 이상해져요. 맛도 이상해. 진짜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28번이고 지금 대기표 뽑은 지 이게 14분에 뽑았대. 근데 30분 됐네. 아까 30분 내외라고 그랬는데 아직 근데 내외니까 내외니까. 아 옆으로 그냥 구석으로 들어가 그러면. 타이거 맥주랑 한우밥. 소고기 덮밥인가? 진짜. 진짜. 짜도. 아, 짜도. 굉장히 배가 부르다. 여기는 8월 브이로그에도 나오는 스탠다드 커피바. 변화가 없어요. 초콜릿 타르트랑 오레오 우유 케이크인가? 그런 거. 아, 오.
말을 해야지. 확실히 맞지. 밥을 먹으러 가고 싶다.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겼지 오늘? 너 왜 이렇게 많이 부었어? 나? 나. 너? 네가 부은 거 너도 알잖아. 너 어제 라면 먹고 자서 그런 거 아니야? 어제 라면 안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불닭볶음 먹었다. 그건 낮에 먹었고. 낮에? 어. 날씨 진짜 좋다. 리얼. 하늘 맑은 거 봐, 오랜만에. 맨날 구름 있다가. 왜 세상이야? 어머 세상에. 한 시간 기다려야 되면은 한 시간 동안 뭔가 하고 있으면 되겠지. 이래. 나. 매미 알투토리 전병. 대박 사건. 먹으라고. 이거 먹어. 숟가락으로 잘라서. 잘라서 먹어야 돼? 어. 왜? 한 입에 먹어. 너무 크지 마. 야, 쫄깃쫄깃해서 안 달려. 야, 그거 안 그래도 엄마 카드나 내 카드 들고 와서 그러면 끝나지. 누구하고 들어가고 잘 안 하지. 얼마 하루만 했는데 그래. 여러분 뭐 저기 친척들에서 저런 거야? 우승인들이야? 뭐요? 봐봐. 아니 상관없어. 그러고 기다릴 만 했어? 어? 기다릴 만 했어? 어. 비비기가 너무 힘들어. 야채가 너무 많아. 너무 맛있다. 짜이로 먹으면 안 할 정도로 크게 말랐지만 해도 안 돼. 음료 하나 가져갈래? 소프트. 아니? 되게 예쁘다 여기. 이게? 커피 마셨어? 커피 맛있냐고? 안 마셨어. 너 기다리고 있었지?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 슈크림. 아 진짜 맞는 것 같이 생겼다. 봐봐. 달아. 그냥 크림. 아니 달라네. 달라. 더 부드럽네. 그거 지금 왜 이러는데? 왜 이러고 듣는다? 왜 이러고 또 올라온 거 있냐? 네. 그때 이후로? 없어. 나 네 거 들어가면 뭐 이러고밖에 안 봐. 그럼 네가 뭘 볼 거야? 어? 그럼 네가 뭘 볼 거야? 보기는 하냐? 보기는 하는 게 왜? 뭐 이러고는 맨날 봐. 들어간 건데 똑같은 거 봤더라. 똑같은 거 맨날 봐. 그런 게 신기하네. 내가 뭐 봐. 나 경화식 먹어. 뭐 봤어? 되게 달다. 어. 오늘은 강세미를 만나서 강세미 친구들과 만날 예정인데 일단 점심을 먹으러 힙식버거에 왔습니다. 나 뭐라는 거야? 나 랩하는 거야? 다이소에서 나온다. 아 이거 그거구나. 강세미가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아 이것도 패키지 다 다이소 거야? 뭐야 짱귀엽다 이거. 그치. 아 나는 이게 종이 아니고 무슨 그 고무 같은 걸로 돼 있는 줄 알았어. 밀크쉐이크. 끝나고 왔다. 아 진짜 패스다. 한때 줄을 저 앞에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와 맛있다. 샵. 어 뭐야 이거 킹스맨이야?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머리 올렸어. 아! 근데 얘는 머리가 없는데? 양말. 진짜 귀엽다, 얘네. 진짜 귀여워. 말랑말랑한 그거야? 대박. 그치? 약간 안 되는 거 같아. 다 똥. 유튜버. 채널을 혹시 알려달래? 아. 진짜 참 안 나오는데? 영어로 쳐야 되는데? 쳐줄까? 너. 어찌가 조금 미술이랑 얘기하는데 어찌가 말해요. 포엑스에 있는 피에로 쇼핑몰이에요. 야, 맥주 있는데? 야, 135ml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돌링크 선물팝도 있고. 완전 롱카트 아텔 저거 렌즈도 있어. 마스크팩인가 봐. 오, 굉장히 무섭다잉. 근데 뭔가 나는 여기를 굳이 오진 않을 것 같아. 한번 정도? 이거 좋았었는데. 어. 이거 엄청 조그맣다. 이거 뭐야? 뭐야. 쿠션인데 그냥 조그만 건가 봐. 진짜? 어. 너무 조그마해? 쿠션이라서. 야, 나 입술을 열어봐야지. 헐, 진짜네?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매? 완전 수장용으로 들고 다니면 부스라고 하는 것 같다. 진짜 신기하다. 직원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사야 된다고. 땡큐파머구나. 여기 이거 좋아. 클렌징 워터 좋고. 엄청 순해. 근데 진짜 다 영어만 하면 되겠다. 오, 진짜 웬만한 거 다 있다. 아, 야,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돼. 야, 겁나 좋아. 배경음악은 삐에서든 우리로 넣지 않아요? 무한 반복이야. 아까부터 우리 들어왔을 때부터 나오고 있어. 근데 뭔가 음이 잘 만들긴 했는데. 나 굉장히 놀랐어. 왜? 아. 근데 이만큼 봤는데도 다 못 본 것 같아, 그치? 그렇대. 지금 되게 중간에 훑었잖아, 막. 진짜 맵다. 라면이랑 치킨, 그리고 포레타랑 뭐 맥주 이런 거랑 빨대 가지고 있어야 그랬다. 아, 이거 뿌려야 돼. 너무 어둡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아리가또. 아, 따라주겠니? 아. 자, 이것을 저... 따르겠습니다. 아, 뭐 편집 좀 찾아주는 거야, 지금? 너 따라줄게. 아리가또. 너무 착한데. 레멘 족발 같은 거랑. 네. 또 가라이. 나 가라. 아, 이거 쌈장이랑 이거. 네.
하네. 이거 부추 소스래. 아, 여기 여기다 뿌려? 어, 부추 소스 뿌려. 그게 나을 것 같아. 이라? 어, 써. 안. 어떡하냐 너. 아, 정말. 갈았어. 지금은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아까 저 신기하다. 강쌤이 친구가 호두 과자를 주셨고 선물로. 아이, 그거 어디 갔어? 이거 하트 모양, 이거 뭐냐? 이거 셀카 조명? 라이트. 라이트. 아, 눈 예쁘셔. 야, 눈 귀여워.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 이런 거 안 파냐? 팔지 않을까? 그렇겠지. 내가 못 찾은 거겠지? 너가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거든.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이런 걸 받았습니다. 강쌤이 현재 심정이 어떻죠? 즐거웠습니다. 하이디라오? 뭐야 이거?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의 허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머리가 왜 이래? 이거 필살 뭐 있지 않나? 마라랑 버섯 시켰고 세트 두 개 해가지고 세트 두 개 단품 두 개. 냄새 배지 말라고. 이거 뭐야? 아니 냄새 뱉네. 나 콧물 튀기지 말라고. 뭐가 양고기야? 내 생각에 이게 어떤 게 양고기예요? 이게 네, 왼쪽이 양고기고요. 양고기. 내가 봤지? 그리고 이렇게 저거 뭐라 그래야 돼? 사이드? 아무튼 맛있겠다. 머리끈도 주신 엄청나게 친절한 이분. 이건 뭐야? 국. 아. 참깨 소스. 이거대로 만드는. 나 새콤 방황이지. 뭐 만들 거야? 영상이지. 저쪽에 소스. 참깨 소스에. 참깨 소스 위에. 차, 어? 양상추도 올려. 차. 이게 맞는 레시피야? 고수? 참기름 어디 있지? 여기는 셀프빵. 과일도 이렇게 있어요. 맛있는 거 같아. 그래? 맛있지? 근데 참기름 다 먹는 근데 마늘 너무 많이 먹어. 어, 야, 마늘 너무 많이 먹어. 못 이겨, 이거? 팥죽도 가져왔고, 국물이 끓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마라가 엄청 빨갛거나 그렇진 않은데? 난 되게 막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이런 맛. 엄청 달아. 그래? 되게, 어. 호박이 아닌 것 같아. 호박이 호박. 그 밍밍한 호박에 뭘 추가한 것 같아. 소고기를 먼저 먹는 게 좋을까? 양고기를 먼저 먹는 게 좋을까? 소? 역시 그냥 고기면 다 돼. 밥을 먹고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왔어요. 이거 뭐야? 컵케이크 캔들.
오, 오, 와우. 나의 아메리카노. 아유, 되게 높네. 나의 아유, 강세미 형이 한다. 나의 티라미슈. 너 머리 엄청 슬프다지? 엄청 슬프다네. 핑크야? 응. 내 들어간 것 같아. 내 들어간 것 같아. 핑크라니. 이런 핑크하네. 왜 이래? 좋겠다, 이런 것도 갖고. 나 주면 안 돼? 너 가봐. 어. 전뚜리. 다리가 뚜. 다리가 뚜. 너 입술 10개. 아니, 야, 이거 네 거. 아. 일단 너 내가 뭘 바다에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받을 사람. 아무나 받을 사람. 주인은 누구 아니야? 가져와. 이렇게 야시시한 옷이 너무 좋아. 아, 그래, 이민디 가져와. 맞을 거인데? 아, 맞아. 야, 이거 맞을 거야? 거야? 뜨거워. 아, 맞아. 아, 반대로 한난다. 어, 제가 가지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원피스. 어떤 사람이? 자, 이거 원피스 받을 사람. 안 됩니다. 저야. 아직 받겠습니까? 겁나 편해 보인다. 자, 이거 뭐야? 내가 이거 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아, 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답장을 안 했어? 너 잘 어울려. 이거. 오, 제가 가지겠습니다. 네네. 야, 어디가 앞이야? 아, 여기가 앞이구나. 여기 앞이야. 여기가 머리야. 근데 너 이거 왜 샀어? 모르겠어. 사실 그때 약간 제가 아닌 제가 아닌 다른 인격을 산 거라서. 내가 다 잘랐어. 자, 그리고 이건 뭐야? 우와, 너무 네 거다. 어? 너무 네 거다. 여기 이거 내 놔. 강세미 땡땡이 미쳤어. 한대 패턴 있는 옷 되게 많이 사는데 정작 야 이거 7분 안방이다. 채색감 한대 받을 사람. 뭐야? 그럼 내가 받은 7분 안방. 아. 제 말에 표정 봤어? 흠이. 아. 너무 잘 가세요. 자, 이 차에서 준 거. 아, 야, 야 너 약간 그래 무슨 카페? 아. 약간 우아하게 팔이 펴있어. 차가 재물장 것 같아. 야, 너 입은 됐지? 근데 이거 너무 가을가을.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알아? 난방 지금. 아, 제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제가 난방을 제가 아, 난방을 직접 오셨어요? 아니, 4년간 모은 난방. 아, 이거 뭐야? 그래, 이거 진짜 얼마 안 입은 건데. 완전 새 거야. 이거 내가 달라 그랬냐? 나도 안 입은 블레어. 블레어 스커트.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입어. 아, 이것도 난방이야. 아, 좋아. 이거 안 입은 것 같아. 이거. 아, 네. 네. 아, 네. 이거 근데 약간 강세미 색깔인데? 약간 너무 밝은 카키야. 찐 카키가 어울리는데 내가. 가져와. 근데 너 이거 입으니까 되게 이미지 달라. 야, 강세미 색깔. 강세미 색깔. 이런 색 옷을 안 입어. 강세미 가져와. 야, 1인당 1킬이야? 아, 그럼 그럼. 이거 뭐야? 슈크림이야, 이게? 어, 치즈래. 맛있겠다. 치즈 케이크야. 누나 치즈 케이크야. 하지마.
다 두고 가는 거 잘 나왔다. 아, 다 같이 찍을 거 그랬나? 아, 근데 다 같이 찍으려면은 좀 힘들었을 때 우리 이만큼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반쪽, 반쪽, 반쪽. 노십시오. 얘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약간? 선생님, 뭐 먹을 거야? 강소? 응? 너 강소 맛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강서 맛있어. 야, 대동강 있다. 아, 대동강 있어? 응, 너 이거 안 먹어봤다며. 먹어봐. 대동강 맛있고. 어, 이거 인디카 이거 아, 맛있어. 너가 어. 난. 뭐 먹냐? 사이공? 나는. 사이공 먹을래, 나. 뭔데, 이게? 쿠션이죠? 쿠션, 쿠션. 21호를 안 쓰이지만 저는 이걸 다 개워내고 한 27호 넣고 굳이 그래야 합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긴 귀엽다. 아니 이게 맛있지. 맛있어. 강쌤이 나 쭈그러들어 있는 것도 혹시 올렸니? 어디에? 아직 안 올렸어. 아직 안 올렸어. 죄송합니다. 결전 예술원. 맞아. 김윤준 예술원. 전 검열 없이 올립니다. 뭐 어차피 예수. 내 사진인데 뭐. 근데 이건 진짜 잘 나왔다. 내 사진까지는 다 올려버린. 우리 어디 가는 거지? 아, 그 얼루어 몰라? 얼루어 뷰티 페어? 천지러워.
아, 한나 패드가 제일 많이 나가네. 너. 내 건 로안이 거야. 아, 다른 거야? 한나 패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11번가에서 엄청 세일해가지고 사람들 진짜 많이 받았어. 진짜? 나 그런 거 뜨는 거 알려줘. 너기 아이디로 좀 사게. 너 샀다 그래서. 그 아까 봤던 충격에 보라색 펄이 들어간 립스틱, 무려 펄이 들어왔다고. 아, 진짜? 아, 뭐야. 색깔 좋네. 아, 보라색이잖아. 이쁘다. 얘 다른 거랑 섞어놨으면 되겠다. 이쁘네, 색깔. 메뉴가 많다, 생각보다. 무슨 같이도 있고. 모짜렐라 니콤비? 샌드위치 같은 것도 있고. 아, 이거 추가할 수가 있네. 추가는 아니고 굉장히 솥밥? 우와! 여기서 한 점 짤 수 있어. 뭐였지? 무슨 한박? 칠리 한박. 아, 칠리 한박. 내가 시켜 볼게. 온천 담아보라고 하는데요. 이걸 터트리셔가지고 고기를 살짝 젖혀놓고 다 비비신 다음에 곁들여 드시는 게 더 맛있어요. 일단 걸어서 드세요. 네. 소스 많이 뜨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 몸이 엄청 맛있는 냄새. 자, 다 잘라놨고요. 대박이야. 진짜 예쁘게 나온다. 멋있네. 누가 느낌? 응? 네. 비빔밥. 영혼을 갈아서 비빔밥. 그 내 사이에 사진 있을 거 아니야? 뭐 사이 다시 구하란다 했어요. 맛있어? 야, 맛있어. 잡사바.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이거 소스랑 많이 푹 찍어서 먹어. 안 맵고 딱안 맵다. 어, 딱 느끼하지 않을 정도? 어. 진짜 맛있다. 깜짝이야. 박하야. 선인아. 먹으라고. 너 이제 오디오 다 나간다, 이제. 브이로그 중독자다. 뭐 시켰어, 그래서? 치킨. 이거 두 개 시킨 거야? 설탕 잎 잘라, 버터치킨, 이거 아, 예, 새우 머시기, 이건 시금치 머시기. 아. 그렇지, 머시기. 안 먹어? 아, 나 안 먹어. 나 이거 괜찮아. 하나 할 텐데. 설마 이거 내 거니? 뭔지 모르겠다. 어, 그거 네 거야. 근데 이거 샘플 개 많으니까. 아니, 그니까. 이거 너네. 다 나누자. 어, 나눠 가져라. 다 나눠줘. 응. 김윤아, 이거 두 개 다 가져. 이거 두 더 가지고. 어, 고마워. 아니, 이거 두 개 다 가져. 아니야. 아씨, 빨리 커피 나왔으면 좋겠다. 정도야? 아, 이거 하나 커피를 먹으면 뭐가 좋아? 커피를 먹으면 피곤하지만 살아갈 힘이 생겨. 아니, 정신을 찾지. 정신이 약간 맑아. 그러니까 약간 빨간 거 먹어라. 억지로 나를 깨어있게 하는. 그래, 나 아침에 얘랑 만났거든? 오전에 얘랑 만났는데 나 얘한테 어, 그래? 어, 이러고 있다가 커피 먹고 어, 진짜? 어, 정말? 약간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와. 리액션의 차이가. 어. 채우자. 쨍치. 제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아, 아포가토 시켰어? 네. 보여줄까? 네. 아, 예. 예. 아, 전화 좀. 뭐가 뭔지 먼저 봐야지. 아. 재능 있는 편. 재능이 없는. 재능이 있지만 어, 재미는 싫어하는 편. 와.
와 여기로 가자. 야 이미지 되게 잘한다. 강세미 진짜. 아니 근데 오, 어, 맞아요 이거야. 어, 어? 뭐야? 엥? 체크하라 그랬어? 또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 상관없지 않아? 나는 개인주의이며 맞기도 하고 우리는 팀을 조직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너네 동그라미에 또 내 맘이다 체크하라며 나한테 상관없다며 조직하고 운영하는 거 아씨 다 보통인데? 찍어줘 솜사탕 라떼랑 멋있나? 맛있어 나빼 오늘은요 엔리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MBTI처럼 뭐 가장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사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검사인데 성격 검사라는 것은 성격이 후천적으로 형성된 거라서 계속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졌거나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좋지 않으면 또 혹시 좋을 때는 또 성격이 또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격은 내가 노력을 하면 또 좋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질은 바뀌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둘 만난 지 얼마 전에 여쭤봤는데 네. 이 성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질은요.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사실은 성격적인 것보다 기질적인 부분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네,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거는 약간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거라서 이게 100% 내가 나의 성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기질 검사가는 이제 문항이 이건 54문항이었잖아요. 40문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요 거의 한 95% 이상은 제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어... 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거의 못 빠져나가요. 아까 자극지구가 조금 높으신 것 같고 회피도 별로 그래서 낙천반응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낙천적이고 활동적이에요. 되게 정열적이고 명랑하고 되게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도 많고 상상력도 되게 풍부하신데 이제 왜 그러냐면 자극을 많이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고가 되게 유연해요. 근데 그 반대인 분들은 되게 약간 운동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분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흥미있는 걸 많이 찾아요. 탐색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 거죠. 밥이랑 개대박. 야 진짜 맛있겠다. 야 대박이야. 협상을 보고 집에 갑니다. 아 근데 현빈 나. 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연기? 자색이다 저기는. 우와. 우와. 장발장에 호밀 깐판이. 우와. 생크림 스콘. 먹을래? 올렸다 올렸다. 그럼 더 많이 먹어야지. 아 이게 치즈 식빵인가 보다. 이거는? 몰라. 초코로. 우와. 러스크, 호밀 러스크, 프레첼, 앙버터, 앙버터 맛있다 그래. 먹어볼래? 어. 우와 이탈리안 파이래. 왜 안 해? 어. 얘는 아이스 코코넛 라떼. 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이거 너무 큰데? 그러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야 앙버터가 진짜 맛있다. 그러게. 난 약간 미묘한 것 같아. 내 마음이 딱선데? 그래? 맛있지?
일단 하나씩 먹어라. 진짜 맛있어. 나 집에 갈 때 이렇게 사와라. 왜 틀었어 근데? 그거 아니었어? 뭐야 근데? 없으면 뭐. 아 우리 이래? 이걸로 하자. 그래 이거랑 이거 하나 하고 쌀국수 두 개 콜? 좋아. 쌀국수 말고 뭐 있니? 없어. 아 숙세 보이 그런 거 있어. 덮밥도 있다. 나는 쌀국수 먹을래. 아, 오랜만에. 석쇠구이와 에그롤 덮밥이구나 이거는. 난 오랜만에 저거 먹을래. 나도. 근데 이 뭐 맞네. 이 세 중에 그런 건가 봐. 잘 익힌 양지 쌀국수 서둘박이. 너 뭐 먹을 거야? 이거. P1, P3 작은 그릇으로? 어? 작은 그릇, 큰 그릇? 네. 난 작은 거. 나도 작은 거. 아.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백종원의 3대 천왕이 나왔대. 안녕.